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순관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5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2명이 증가한 총 35,095명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42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명으로 21.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5.4%인 36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7.7%인 11명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34%로 870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8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0.7%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8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5월 5일 18시 기준 806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현재 가동률은 52.0%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5월 5일 18시 기준 도내 지역예방접종센터는 47개소, 그리고 조기 개소 위탁 의료기관은 496개소입니다. 총 누적 접종 건수는 63만 4,194건입니다. 5월 5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8,955명 중에서 18만 5,299명이 동의하셨고, 17만 610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대상자 기준 92.1%입니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114만 6,930명 중 92만 1,366명이 동의하였고, 61만 1,988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66.4%입니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의료기관 접종에 대해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실시되었습니다.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역시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작하며, 사전 예약은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지자체의 콜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예약이 종료되는 6월 3일 안에 꼭 사전 예약을 진행하여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소재 운동시설 및 교회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4월 28일 피트니스 이용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중한 명이 교회 교인으로 확인되어 관련 교회까지 범위를 넓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5일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교회를 연결고리로 하여 실용음악학원 관련 확진자 두 명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6일 0시 기준 이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 수는 피트니스 관련 10명, 교회 관련 19명, 음악 관련, 학원 관련 2명 등총 31명입니다. 관련자 981명에 대해 전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302명은 자가격리, 55명은 능동감시, 32명은 수동감시 조치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음악학원은 오는 16일까지 자체 휴원 조치하였습니다. 고양시 음식점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4일 고양시 소재의 음식점 직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고, 1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 확진자는 직원 6명, 가족 3명, 방문자 2명, 지인 1명 등 누적 12명입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식당 직원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감염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식당 방문자들에 대해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식당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문자를 받은 분들께서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클러스터에서 5월 4일에 처음 확진을 받은 두명 직원의 경우 각각 4월 28일과 5월 1일에 관련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누구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열 몸살 증상을 느낀다면 주저없이 진단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본의 코로나19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년 12월 이후 사망 통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선 총 5,6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년 12월에 7,360명, 1월에 5,162명, 2월에 3,814명, 3월에 5,000명이었습니다. 이번 4월은 전달 대비 655명 늘어나 13.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도내 확진자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감염자가 보고된 달이기도 했습니다. 4월 통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01명, 10대 505명, 20대 763명, 30대 758명, 40대 951명, 50대 1,149명, 60대 786명, 70대 268명, 그리고 80대 이상이 181명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5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 20대 순이었습니다. 도내 인구 10만 명당 발생으로 계산해 보면 인구 대비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 그룹은 50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5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60대로 인구 10만 명당 50.8명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21년 1분기 때에도 경기도의 10세 구간 연령대별 분석에선 80대 이상 그룹이 인구수 대비 확진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4월에는 이런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인구 10만 명당 44.4명으로 3순위에 위치합니다. 아직 충분치 않지만 고령자 보호가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이 통제된 결과이고 그 이면에는 백신 접종 사업의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망 분석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336명이 도내에서 확진되었고, 그중 427명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사 대상 4개월 동안의 평균 사망률은 2.00%입니다. 4월에 확진된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아직 치료 중이어서 오늘 사망 분석에선 제외하였습니다. 월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작년 12월은 확진자 7,360명 중 264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3.59%에 이릅니다. 1월 확진자의 사망률은 1.49%로 그 전달 대비 대폭 개선되었고, 2월도 1.42%로 1월과 유사합니다. 3월은 확진자 5,000명 중에서 32명이 사망하여 0.64%라는 개선된 사망률 값을 보입니다. 이번 3월은 작년 12월과 비교할 때 확진된 사람의 사망 확률이 5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서 사망률이 한 계단 내려왔고, 그후두달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3월을 맞아 다시 한 계단 개선되었습니다. 이두 시기에 각각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학술적 분석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 대응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년 12월 같은 경우 감염자가 발생하는 속도 대비 의료자원 확충이 늦었습니다. 감염병 역학에서 얘기하는 서지 현상이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과거이고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기억입니다. 연말 무렵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추가 확충되고 이후 일정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3월 이후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늘었지만 사망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데에는 확보된 의료자원의 여유가 그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둘째,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1.42%의 사망률 값이 3월 0.64%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감소 성과는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고 원활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령자의 감염 비율이 줄고 그에 동반하여 자연스럽게 전체 사망 사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간략히 분석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분석 대상 4개월 동안 내국인 사망자가 421명, 외국인 사망자 6명이었고 그 차이가 많았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99명, 여성 228명으로 여성 사망자의 수치가 근소하게 높습니다. 이는 성별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 고령 확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연령별 분석 결과를 보면 60세 미만에서는 15,985명의 확진자 중 12명,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0.1%에 미치지 못하는 사망률을 보입니다. 같은 기간 60대의 사망률은 1.5%, 70대의 사망률은 7.6%, 80대 이상의 사망률은 25.7%였습니다. 더불어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조사 기간 도내 사망 사건의 62.7%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27명의 사망자를 감염 경로별로 보면 확진자 접촉을 통해 78명, 10인 이상 집단 감염 클러스터 관련해서 47명,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관련해서 210명, 감염 경로 미상 분류가 91명, 해외 유입이 1명입니다.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관련 감염 비율이 49.2%로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사망자 중에서 의료 및 요양기관 관련 사망자 비율을 월별로 보면 작년 12월에 54.6%였고 올해 1월에 45.5%, 2월에 48.2%였으며 3월에 15.6%로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 접종 사업을 통해 많이 안전해졌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4월에도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계속 관심과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백신 공급이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사회에서 뜨겁게 논해지고 있는 사이에 백신 혹은 백신 프로그램은 이미 한국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게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현장 여건에서도 예방접종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전력해 주신 기초 지자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셨던 모든 기관과 시설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좋은 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더 순조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65세에서 70세, 4세 사이 연령대 군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되어 금일 예약 개시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도는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생소한 보건학적 개념을 듣고 말하며 때로는 지나친 낙관을 또 때로는 과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의 비율만큼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인구의 60%나 70%에 도달하는 미래의 어느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도 접종률이 올라간 만큼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사망 통계 설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해가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 코로나 방역의 시간을 인내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활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느라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